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요즘 야생아 중에 앵초 사랑에 빠져 있는 소다맘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생아 농장 이곳저곳을 많이 둘러보게 되는데요. 특별한 아이가 있으면 관심이 가고, 근데 야생아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다 예쁘고, 이 꽃을 보면 이 꽃도 갖고 싶고, 저 꽃을 보면 저 꽃도 갖고 싶고, 근데 유난히 제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간 요 아이, 정말 예쁘죠? 요 아이가 앵초가락을 하시기에 제가 얼른 요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분명 분홍 동국이에요. 그래서 앵초과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앵초과가 아니라 국화꽃과에 속해 있고요. 애기 동국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또 유럽 데이지라고도 불려지는 이 아이 굉장히 예쁘죠. 제가 영상에 앵초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앵초가 아니라 애기 동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노란 아이는 너도 바람이라는 꽃입니다. 요즘에 바람꽃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노란 꽃이 굉장히 귀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두개두개 해서 네 개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바람꽃이라고 하는데, 요 아이는 어떻게, 요 아이도 그냥, 요 앵초는 그냥 뽑아서 뿌리에 흙을 좀 털어주고, 얘는 어느 정도 그냥 흙 한번 봐서 흙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그냥 조금 놔두고 한번 심는 방법으로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리고 화분은 요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앉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건 두 개를 여기다가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다가 맨 밑에 지난번에 제가 요거 화선석이라고 했죠? 요거 경석인데. 경석을 이렇게 깔아주고, 경석이 찬 성분이 있어서 여름에 물웅병이 별로 없고, 물 배수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아무튼 그 경석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석을 맨 밑에 깔아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썼던 녹조토 3, 소금의 흙, 7해서 해놓은 거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흙을 조금만 준비해놓고 얘를 한번 뽑아봐야 되겠어요. 얘네도 지난번 그 앵초처럼 뿌리가 크면 곤란하니까 한번 볼게요. 뽑아주세요. 얘는 그래도 그렇게 막 얘도 뿌리가 굉장히 좋네요, 그죠? 여기 보세요. 얘는 상토가 굉장히 많아요. 얘는 다 털어내야 될것 같아요. 얘는 근데 다른 앵초들은 포기가 그렇게 잎이 굉장히 컸잖아요. 얘는 잔잔하잖아요. 얘 앵초 아닌가? 앵초라고 주셨는데, 앵초라 해서 저도 데리고 왔는데. 동국이 앵초? 그렇게 불러야 되나? 한번,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안 알아봐서 그냥 앵초로만 알고 있는 건데, 한번 그래도 흙을 털어내고, 얘는 흙이, 노란 거는, 노란 떡잎은 이렇게 다 떼어내고, 한번 심어볼게요. 꽃이 너무 예뻐. 진짜 얘 꽃이 너무 예뻐서. 앵초가 아니었으면 제가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앵초라 그래서 지금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해주는 빗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어서. 뿌리 보세요, 뿌리. 우와, 대박. 이렇게 이런 상토를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뿌리 진짜 좋다.
노란 건좀 떼어내고요. 앵초는 꽃은 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만 이 앵초 진짜 다 종류마다 다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집에 놓을 데도 없는데 이제 그만 데려와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만 데려와야지. 이제 지금 앵초가 저한테 유럽 앵초 있죠? 지난번에 심은 그 핑크색 앵초 또 풀 앵초 그리고 또 앵초가 지금 몇 가지가 되네요. 이것만 그냥 키우고 이제 그만 이제 그만 해야 되겠어요. 이것만 있는 아이들 한번 잘 키워보고 우리 집에서 이 앵초들이 적응을 한다면 그때 가서 또 색다른 이제 있는 거 말고 없는 애들 색다른 앵초가 있으면 그때 데려오고 이제 그만 데려와야 되겠어요. 이제 안 데려올 거예요. 정말 안 데려올 거예요. 아, 얘도 그냥 뿌리 진짜 좋다. 아우 얘 너무 너무 괜찮은데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두 개를 얘도 이렇게 굳이 깊이 안 심어도 되니까 이렇게 담으면 너무 이쁘겠죠? 진짜 예쁘죠? 안 들어오나요?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아싸!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해서 심어줘 볼게요. 여기 새 집에서 예쁘게 잘 커야 될 텐데. 이렇게 한쪽을 먼저 심었고요. 또 한쪽은 얘는 다 펴서 떼어내주면 되고. 와, 뿌리가 진짜 엄청 좋네요, 얘도. 이렇게 뿌리를 잘 모아서. 앵초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앵초 사랑에 맞죠? 앵초 사랑에 중독되었다고 그럴까요? 앵초에 중독된 소다만.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오게 심어도 되니까. 아, 요 화분도 아주 괜찮네요. 이것도 제가 아주 착한 가격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주 괜찮네요. 안 찔러져도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이쁘다. 너무 예쁘다. 저는 예쁘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하나 봐요. 제가 데려온 아이들 다 예뻤죠? 저만 예쁜 거 아니죠?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해서 얘는 이따가 물을 뿌려줘도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괜찮은데요? 아, 예쁘다. 예쁘죠? 예뻐. 너무 예쁜 것 같아. 놔두고요. 얘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진짜 흙. 얘는 위에만 바람꽃. 어우, 얘는 포트가 더 크네요. 그죠? 얘보다 포트가 조금 더 커요. 어쩜 이렇게 생겼죠? 너무 예쁘죠? 바람꽃. 무슨, 얘 상토야. 상토라서, 얘를, 오! 아가도 또 새로운 새싹도 나고, 이건 요만큼만 털어야 될것 같아요. 제다 털면은, 요만큼만 놔두고, 얘 흙을 놔둬야 될것 같아요. 무서워. 다 털면 안될것 같아요. 얘 아주 귀한 얘가 노란색이 잘 없대요.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노란색이 올해 처음 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한 아이인 거잖아요. 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진짜 얘 죽이면 안 돼.
진짜 잘 키워야 돼요. 죽이면 안 돼. 우와. 이끼 같은 건 없네요. 이끼 같은 건 없는데, 아, 얘도 상토일 것 같은데, 아, 얘 괜찮으려나? 어미. 위에 상토는 좀 제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상토 이런 거는, 요만큼만. 아프지 않겠구만. 요만큼만 하고, 일단, 끌어넣고,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한번 볼게요. 경석을 이렇게 깔아줬고요. 여기다가 해도 조금만 일단 넣고 다리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고 얘도 이렇게 놓고. 아, 얘가 좀 키가 크다. 얘는 이거 좀, 아, 이거 털어내야 되는 건가? 왠지 요만큼만. 요만큼만 하고 여기는 조금 더 해도 될것 같아. 얘보다는 작은 것 같아. 어우, 요 뿌리 보세요, 뿌리. 이러면 그래도 얘가 너무, 얘가, 아, 미안 얘가 너무 높아. 얘는 조금 껴, 조금 껴내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겁난다. 얘는 키가 좀 작으니까 흙을 조금 더 깔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키가 맞을 것 같아요. 얘한테는 조금 하늘이 좀큰 듯한 느낌은 있네요. 얘도 물이 촉촉하니까 오늘은 물을 주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주지 말고 며칠 지난 다음에 줘야 되겠어요. 덮어줘야지. 물 주면 얘네들이 흙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쁘죠? 심은 아이, 한번 이렇게 물 줘볼게요. 얘는 물이 많이, 물이 없었으니까 얘는 물을 이렇게. 물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배수 아주 잘 되고 있어. 물을 주니까 흙이, 물을 했는데도 흙이 내려가고 있네요. 와, 이쁘다. 진짜 예쁘죠? 예뻐요, 예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 노란 바람꽃은 물 주면 안될것 같아요. 쟤는 물 주면 안 돼. 시끄러워. 보여드릴게요. 짜잔. 밀어넣고. 앵초. 이름 여기다 꽂아놔야지. 분홍 앵초. 이렇게 심었고요. 분홍 앵초. 이렇게 심었고요. 나중에 이렇게 꽂아야지. 그리고 요거. 바람꽃. 노랑 바람꽃. 아, 얘 이름. 바람꽃이라고만 하는데, 일단, 제가 찾아봐서 이름 한번 찾아볼게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얘는 여기 많으니까 오늘 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바람꽃이랑 분홍 동국, 앵초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 아이들 예쁘게 키우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